목요일 아침 그래도 살만한 세상 시간입니다. 매주 한 번씩 살아갈 만한 가치를 찾아보는 시간인데 오늘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의사결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결정을 내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디로 갈까? 오늘 아침은 어떤 라디오를 들을까? 이런 식인데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오늘은 교통방송을 들어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신 분들이죠. 예. 어떻게 하면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통방송을 듣는 건 아주 좋은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결정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는 습관처럼 자동적으로 하는 일과 비교적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일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렇죠. 아침 출근할 때 어떤 길로 운전할까? 라디오를 뭘 들을까? 예. 이런 행동들은 자동적, 습관처럼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매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가 어떤 자동 법칙을 만들어 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습관처럼 운전하고 네. 습관처럼 라디오 볼륨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에너지가 들어가는 생각을 하는 결정들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어떤 법칙을 만들어 습관처럼 돌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쩌다 출근길에 새로운 길을 시도했는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예. 그럼 우린 퍼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역시 가던 길로 가야 했어. 괜히 갔네. 다음에는 그냥 가던 길 가야지. 이렇게요. 사고라는 건 굉장히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우린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죠. 또는 그날 중요한 일이 잘 안 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 아침부터 왠지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아침부터 컵을 엎지르기도 했거든요. 저는 컵을 엎지르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예. 주위에서 흔하게 듣는 말이죠. 그런 법칙을 따르기 위해 우리나라는 이사가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흔히 손 없는 날이라는 건데요. 그날은 유독 이사비가 비싸지만 그걸 감수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날을 선호합니다. 그러게요. 숫자도 마찬가지죠. 뭐 사자, 죽을 사자라고 해서 4층이 없는 빌딩이 많지 않은 그런 것과 다 비슷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4층에 있다고 특히 위험한 건 아닌데 네.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특히 4층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법칙이나 습관을 딱 만들어놔야 에너지가 덜 들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집단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 없는 날에만 이사를 다니고 사번을 받기 싫어한다면 왠지 내가 그걸 하기엔 좀 찜찜한 거거든요. 예. 우리의 뇌가 어떻게 발달해 왔나를 살펴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 사냥을 하며 살던 시대에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 때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바스락거리는 소리에는 무조건 피하게 됩니다. 예. 그게 안전하기 때문인데요. 그런 바스락하는 소리는 사자, 이런 공식이 뇌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생각하는 동물, 뭐 사람이. 예. 근데 또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니다는 생각도 들기도 들고요. 예. 습관이라는 네. 것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상 아주 감정적이거나 습관에 따라 행동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습관이 붙어 있고 그에 따라 크고 작은 결정들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결정들을 내리며 인생을 살아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려면 우선 스스로나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나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타인을 관찰하는 것은 공짜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를 하고 알게 된다면 꽤 비싼 수업료를 내는 셈이거든요. 그렇게 관찰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스스로가 한 나쁜 결정에 대해서는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나에게만 좋지 않은 일이 하필 일어나서로 생각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이 좋지 않은 결과는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특히 우울증이 심하거나 불안증이 심한 분들의 경우 결정을 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렇죠. 예.
모든 일이 자신에게만 나쁘게 흘러간다고 생각해서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우유부단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어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기고, 아, 역시 나는 안 돼. 이런 생각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좋은 방법 있을까요? 네, 나 스스로의 모습과 타인을 관찰하기라는 방법을 우선 예. 말씀드렸는데요. 쉽진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좀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것은 연습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필요한 것은 나에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습관 고리를 끊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자신의 실수를 더 기꺼이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든 내 실수는 인정하기 쉽지 않죠. 운이 나빴어라고 생각하거나 주위에 책임을 돌리거나 이러면 마음이 편해지니까요. 예. 그 다음 중요한 것은 타인의 실력을 잘 인정하기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리가 그런 거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실력을 인정해야 상황을 좀더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결정에는 우리의 판단 외에도 운이 따르기 때문에 늘 좋은 결과만 나오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꾸준히 연습한다면 조금씩 현명한 결정들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민경 원장이었습니다.